평화는 전쟁의 전주곡일 뿐이다. 난세야말로 진정한 패왕들의 동무대 아니겠는가. 황권이 무너지니 곳곳에서 영웅들이 배출되고 천공 장군 장각은 백만 황건을 거느리고 천하를 지휘하니 낙양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어버렸고 영웅들은 낙양을 되찾으러 곳곳에서 군사를 일으키니 병력을 이끌어 천하를 다스려라. 군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폐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원을 쟁탈해야만 하는 난세 속에서 천하 통일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승자는 천하에 군림할 것이고 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이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진짜 전투가 시작된 군주시여, 부디 천하 패도의 길을 걸어가 주소서. 주공, 드디어 깨셨... 반군이 곧... 전투는 독은 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너무 멋지네요. 제가 낙양을 이제부터 자원건설은 동광산에서는 동전을, 농지에서는 벌목장은 목, 영지는 대국을 일군 한 무리의 산적, 병사는 있지만 장수한 일반 모집 중금 나를 따르는 자여, 백조 소장 반 반봉장 제가 출전 슬롯 무장대. 이제 한 가상 병력 무장 스킬 소장처럼 하웅을 잡은 반봉 여기 싸웁니다. 하웅을 잡은 반봉 여기 싸웁니다. 던전에서 승리 일부 전투는 너 전투에서 획득 경험치를 무장 온몸의 힘이 무장은 소장 모입 축하드려요. 일정 레벨만 추천 인물을
여름의 꽃으로 피어나 가을의 챕터 도전 수령 축하드려요. 중금 이번에는 달빛이 차가우니 축하드려요. 주 정녕, 나를 이길 자는 없단 말인가?
죽음. 성질의 전. 세계 전투는 병력 수도와 번개의 모든 혼돈은 내가 잠재우리라. 주군의 승리를 축하드려요. 세계 피 도시 레벨이 이제 병영 레벨이 모든 병영 관내 도시들은 주공께서 세계 곳곳에서 도적들을 드디어
청령, 나를 이길 자는 없단 말인가? 달빛이 차가우니